008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안암전자입니다. 안암전자, 은는 동사는 약 50년간 AB 분야에서 쌓아온 개발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영상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가치 컨버전스 가전제품 등을 생산함. 타 부문은 트레디셔널 오디오로 주로 홈오디오 AV 기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HDMI AV 리시버, AV 리시버, 앰플러파이어 등이 있음. NCA 부문은 뉴 캐터고리 오디오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규 스피커 제품군으로 구성.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3년 4월 설립되어 아날로그 TV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4년 TV 사업 부문을 중단하고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시 주로 가정용 오디오 제품을 ODM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하어먼 카우딘, 여마허, D&M, TX, 네드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무역업을 영위하는 안암전자 홍콩 유한공사, 생산법인인 안암전자 베트남 유한공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하만카돈, 야마하 등 글로벌 오디오 업체로부터 ODM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스마트 오디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주요 고객사로부터 ODM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존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4일 기준 장마감 안암전자의 시가총액은 16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안암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36위입니다. 안암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7712만 4820주입니다. 안암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안암전자의 퍼은 8.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0배, 14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 원, 70억 원, 1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 원, 53억 원, 133억 원입니다. 안암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7번지 01% 사인이고 유보율은 92.1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97이며 전일 대비해서 61.63-2.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8.05이며 전일 대비해서 30.84-3.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암전자의 2023년 3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45